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전통차 박람회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함으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2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에 임의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드를 166mm, 하이트를 226mm,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160mm, 하이트를 220mm,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칼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하면 16분 된 격자 도형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윈도우 얼라인을 클릭하여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차례대로 버티컬 얼라인 센터,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만들어진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여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이 모두 그려지면 Ctrl A를 눌러 그려진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Reflect 툴을 더블클릭하여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려진 대각선을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Object Unlock All을 클릭하여 잠궈둔 격자 도형을 풀어주고 Ctrl A를 눌러 전체 선택한 후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화면을 다음과 같이 이동하고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화면을 살짝 확대합니다. 원형 전통 문양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패턴의 기본 모양을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하고 선택 툴을 선택한 후선 두께를 적당하게 올려줍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살짝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든 후 선택 툴로 만들어진 선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선의 가장 오른쪽 점을 정확히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하나 복사합니다. 만들어진 기본 오브젝트를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윈도우 브러시스를 클릭하여 패널을 엽니다. 패턴을 다음과 같이 브러시스 패널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놓으면 New Brush 대화 상자가 열리고 여기서 패턴 브러시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턴 브러시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패턴을 등록합니다. 이제 패턴을 적용할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다음같이 화면을 들어가여 정원을 하나 만듭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새로 등록된 패턴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슷한 크기의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원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패턴의 안쪽과 바깥쪽에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운데를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안쪽부터 시작되는 원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의 두께를 적당히 조절하여 디자인 원고와 어울리게 합니다. 셀렉션 툴로 패턴만 선택하고 오브젝트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를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이번에는 패턴과 원을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모두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원형 전통 문양 패턴 모양을 확인하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심벌 마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벌 마크에 찻잔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다음과 같은 직선 모양을 하나 그립니다. 이때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거친 붓 자국 느낌의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 브러시스를 선택하여 브러시 패널을 열고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여 오픈 브러시 라이브러리 아티스틱 촉 차콜 펜슬을 선택하여 패널이 뜨면 차콜 계열 브러시를 찾아 선택합니다. 선택 툴로 선택하고 선 두께를 적당히 두껍게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펜 툴로 위쪽에 선을 그린 후 역시 같은 브러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찻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찻잔 위쪽에 장식장을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간단하게 잎사귀 모양을 그린 후 수정 기능을 이용해서 잎사귀 모양으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를 모두 그렸으면 면색을 그래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니어 각도는 55도 첫 번째 슬라이더의 색상을 CMYK로 설정하고 C60, M10, Y90, K0 두 번째 슬라이더의 색상은 CMYK, C90, M50, Y100, K10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첫 번째 슬라이더의 로케이션을 40%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오프라인 패스 메뉴를 선택하여 오프라인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프리뷰를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스는 라운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잎사귀 테두리 면색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같은 방법으로 잎사귀를 하나 더 만들어 배치합니다. 이때 기존의 잎사귀를 복사하여 배치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신발 마크의 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이때 키보드의 상하 좌우 키를 이용하여 둥근 정도를 조정합니다. 면색을 C0, M10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Convert Anchor Point Tool을 선택하고 각 선들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로운 곡선 모양을 만듭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좀 더 자유로운 모양으로 편집해 봅니다. 다음으로 도장의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전통 문화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줄로 입력한 후 크기를 더 살짝 크게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폰트 역시 디자인 원고에 어울리는 폰트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를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사각형과 함께 선택하여 윈도우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를 선택하여 분리해 줍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삐져나온 부분들을 선택하고 Delete를 두 번 눌러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Selection 툴로 함께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전통 문화 연구의 심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정원을 만든 후 면색은 C0, M0, Y0, K0 흰색 선색은 C40
M10, Y100, K3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께를 적당히 올려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을 70%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축소 복사합니다. 일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원을 드래그하여 정원을 하나 그린 후 선택하여 윈도우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한 후 중앙으로 정렬해 줍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 새로 그린 원의 가장 아래 점만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뾰족한 점으로 만든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방금 클릭한 점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아래 방향키를 여러 번 눌러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뾰족한 선으로 바꿔줍니다. 셀렉션 툴로 작업창을 한번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합니다. 다시 뾰족한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를 선택하여 오프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적당한 수치를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축소 복사됨을 확인합니다. 셀렉션 툴로 위쪽에 그린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뒤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맨 처음 그렸던 원의 중앙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때 스마트 가이드가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6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4번 눌러 다음과 같이 사방으로 복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심벌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똑같은 기능이 반복되므로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다음과 같은 로고를 만들어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나뭇잎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나뭇잎 모양을 먼저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을 C15, M0, Y40, K0으로 설정한 후 선 두께를 적당히 두껍게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이어서 펜툴로 줄기 모양을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면색과 선색을 바꿔줍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면 오브젝트로 만든 후 함께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나머지 차 주전자와 찻잔, 구름 모양 등은 모두 펜 툴로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니 책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